이게 창의력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뜬금없고 엉뚱한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크크. 나도 머릿속은 한우주하는데 크크. 이걸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. 난 생각하는 걸로 안 끝나고 행동으로 옮김.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 많고 사고치고 다녀서 우리 엄마가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냐고 함 크크. 확실히 나는 4차원이 맞는 듯. 근데 창의력이 좋으면 뭐하냐? 우리나라 교육 완전 주입식이라 창의력 다 죽이는데 크크. 참 슬프다 슬퍼. 나는 특정 부분에서만 좀 그런 것 같음. 예를 들면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 같은 것. 나도 그런 거 가끔 생각하긴 하는데 자주 하는 편은 아닌 듯. 창의력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생각하는 게 남들과 좀 다른 것 같긴 함. 그게 그 말 아님 크크. 나는 너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은근 지적 호기심 있는 편임. 내 유형 설명 보면 예지능에 관심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여기에 넣은 건가? 난 굳이 말하면 중간 정도인 듯. 상식과 창의력의 조화. 완벽하지 않나. 너 오늘 평소보다 말이 많다? 왜? 난 말 많으면 안 되냐? 그건 아니지만 뭔가 웃겨서 크크. 나 장난치는 거 하나는 진짜 창의적으로 잘할 자신 있는데. 야, 근데 왜 우리 보고 꼬마돌이라 하는 거야? 뭐 창의적이지 않고 머리가 굳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닐까? 응! 드디어 제작자가 맛이 가버린 건가? 나랑 한판 하자는 거야? 크크, 너 하위권도 잘 안 오면서 맨날 화내냐? 다 재미지 재미!